그래서 뭐 다른 지역을 바라는 그런 시선들도 있고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앞서 좀 편하게 예.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는 썰이 있다는 걸 전달했는데요.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엄청 민감한 예. 거거든요. 괜히 영웅 네. 종 얘기만 해도 이제 영웅 그럼요. 주민들 막 열받는 거고, 아까 예. 말한 말만 그쳤지만 송도 얘기만 해도 이제 열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되게 예.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어쨌거나 용역 조사에서 10군데였거든요. 그중에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것도 썰입니다마는, 7군데는 경기도, 3군데는 네. 인천이다 더 구체적인데요, 라는 아까보다? 얘기가 있고요. 예. 거기서 최종적으로 3군데 네. 후보지를 정한답니다. 예. 3군데 후보지를 정해서 그중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오픈되는 거죠. 어디 어디 어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 어디 장소도 안 나왔는데 뭐 기준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거기 또 썰에 의하면 그중에 두 곳은 경기도, 한 곳은 인천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조만간 발표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어쨌거나 세 군데 후보지가 발표되게 되면은 거기에 거론된 지역들은 이제 반발이 불보듯 뻔하게 그럼요. 벌떼같이 네. 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기준은 뭐 어른이 알아서 뭐 적정한 면적, 환경 정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매립에 대한 뭐 여러 여건을 검토하겠지만, 제가 볼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아무래도 주민 반발, 반발. 이 예, 의원을 그렇죠. 최소화시키는 지역이 뭐 장땡 아닌가. 저는 그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2014년에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대체 매립지 용역을 했는데,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네. 신도, 시도, 모도라는 섬. 섬에다가 네. 해 앞바다를 매립을 해서 거기다가 매립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민원이 뭐 그래봤자 섬 사람들 얼마 안될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근데 그것도 환경적인 주민들이, 문제가 또 있잖아요. 환경적 그렇죠.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예. 주민, 뭐 시민단체 반발은 별도로 하고요. 일단 주민 반발도 장난이 아니니까 그 주민분들의 네. 반발로 인해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이 주민들 불만, 반발을 잠재우느냐 상당한 그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이렇게 예.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아까 저희는 밖에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얘기하면 아마 돌을 맞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도대체 무슨 주셨었는데, 얘기길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어떤 여러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과정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를 그냥 사용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매립지를 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이 우려되는 굉장히 어떤 이런 큰 문제의 소재이기 때문에 대체 매립지를 구하는 게이 정도로 힘들다라고 한다라면, 어쨌든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을 하되, 그러면 정부와 아니면 이런 경기도나 서울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어떤 이런 인센티브나 어떤 다른 어떤 안들을 갖고 오면서 이 막대하게 또 얻은 인센티브를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폭을 더 넓히면서 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 방안들을 더 만들어 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갖고 가는 방안이 오히려 환경적으로 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매립지를 더 만들어서 환경 파괴와 어떤 이런 분란을 조장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들을 그러면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다 보니 이제 이런 안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인데 참 어려운 근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이렇게 부분에서는. 되면 기존 주민들이 이제 합의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예. 어려운 문제가 또 지금의 복잡되죠.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일단 의견은 나오고 있다는 것, 예, 알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자님 말씀은 지금 수도권 매립지, 영구 매립지 몰아가시면 안 되고요. 몰아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큰일 날 텐데. 제 의견이 아니, 제 선거 의견이. 끝났을 아, 텐데. 제 의견은 아니고, 제 의견은 절대 아니고요. 많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 이런 하나의 어떤 안도 나오고 있다더라 하면서. 장 기자님 나쁘다. 아니 지금 같은 동종업계 있으면서 이렇게, 아니 아니 이 기자님 이렇게 경쟁사기 공격하면은 앞으로 때문에. 어떡하라고요 지금. 아니 아까 들어올 삶이 때, 고달프지던데 아니 아까 그걸. 들어올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피라도 그 얘기하면 돌 맞을 텐데 멘트 할수 있겠니? 이래서 아니 흐름 보고 한번 얘기 한번 뭐 아니 내 의견이 아니니까 얘기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아니 여기저기서 나온 의견들은 이 자리에서 빠짐없이 들려주는 그런 역할은 필요해요.